느낌은 뭐 행운처럼 보이는 뭐 그런 예정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네. NH농협 카드 선수들은 이 1세트 승리를 보면서 승리의 기운이 우리에게 좀 오는가 싶은 생각도 들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예. 그런 1세트였죠. 쇼원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2세트부터 다시 힘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자 복식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김보미 현재까지 이제는 4승 2패 기록. 김보미 선수, 또 김보미 선수에 맞는 해법을 선택한 거죠. 짧은 뒤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굿샷이에요. 네, 좋습니다. 첫 공을 풀어냅니다. PBA가 이 초구 치는 방식을 획기적인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서 초구가 참 재밌어졌어요. 왜냐하면 선수의 개성에 맞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선수들의 어떤 그 특기도 볼수 있고, 예. 어떤 선수는 또 한계도 또 노출시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구질과 두께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할 수 있잖아요. 예. 네. 확실히 이 초구 포메이션 너무나 재밌는 시스템입니다. 예. 자, 여자 복식 경기 김보미의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네. 네. 조금 더 두께. 두껍거나 더 얇아야 되는데, 네. 네, 키스 나는 두께에 딱 걸려버리네요. 1득점 기록하고 물러난 김보미. 지금 김보미 선수가 조금 더 두껍게 치려고 했는데, 키스 나는 장면과 이 얼굴이 동시에 보였는데, 네. 아직은 뭐, 네, 너무나 소녀 같은 네, 그런 표정입니다. 아, 슬그미 저거 걸었어요. 시원스럽게 걸었어야 되는데. 예. 복식에서 4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최혜미. 첫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전반기엔 최혜미 선수가 참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립 위치는 참 짧게 잡지만 그 파워를 실어내는 그 정말 놀라운 스트로크를 보여줄 때가 있는 최혜미 선수죠. 네. 김민아 선수도 복식에서 5승 4패. 아, 컨트롤 미스예요. 바로 빠져나갑니다. NH농협 카드 김보미와 김민아 선수의 조화. 이에 맞서는 휴원스는 최혜미와 김세연이 나서고 있습니다. 팀의 리더 김세연 선수가 나섰습니다. 워낙 짧은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초반에 이렇게 감을 잡을 여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출발은 약간 좀 힘을 예. 아끼면서 너무 조절하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남기는 힘의 스트로크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시도는 차이가 좀 있었고요. 네. 실패했습니다. 좀 남구였었죠. 네. 이런 뒤돌리기를 짧게 지금 뭐4 쿠션 내지 5 쿠션인데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코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코스로 노리는 게더 확률이 지금 현재도 낮지 않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쉬운 선택이었어요. 자, 대회전인데요. 이게 살짝 비켜가네요. 지금 같은 공에서 하단으로 공을 출발시키는 것과 상단으로 공을 출발시키는 것. 상단은 처음에 길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짧아지는 커브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면 돌수록 짧아지는 현상이 더 배가 돼요. 예. 하단으로 출발시키는 게 지금 맞았습니다. 큐거리가 지금 네, 나올 것 같지가 별로 않죠. 쉽지 않네요. 한 발까지 들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다리 안쪽을 힘을 그리고도 올리는데, 그것도 쉽지 네. 않고요. 익스텐션 연결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아, 지금은 익스텐션 쓰지 않고 반대쪽에서 시도하네요. 노란 공 왼쪽으로 키스도 일단 잘 빼내야 되는 배치예요. 야. 아, 지금은 장장으로 보냈는데 장장으로 가는 두께나 어떤 그 스피드가 컨트롤 됐으면
기세에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위치에선 장에서 단을 가서 다시 리버스로 일자로 보내기에는 좀 무리였죠. 예. 시간에 쫓긴 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시도가 됐던 최혜미. 자, 뱅크샷인데요. 네, 걸어서 리버스였는데 당점의 높이를 더 올린 상태에서 구사했더라면은 지금 두께도 지금 가능했어요. 약간 좀 밀리는 성질이 필요했거든요. 네. 네, 아래쪽 당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밀리는 성질이 네, 너무 늦게 시작됐죠. 걸긴 걸었습니다만 제 이 목적국까지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세트는 뭐 이 두 네 선수가 항상 만나는 세트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지금 NH 농협 카드 김보미 김민아 선수가 이겼고 3라운드에서는 최혜미 김세현 선수가 네, 이 세트를 이겼죠. 예. 자, 더욱 접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는 2세트 경기. 하지만 양 팀의 선수들 4이닝까지 1득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쪽에 잘 돌리기로 성공합니다. 김세현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두께 하나에서 네,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낸 네, 그런 장면입니다. 예. 자, 일단은 보조 브릿지를 활용하려는 김세현. 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3연속 득점의 김세현. 잘 썼어요. 예. 정확하게 쟀고 제2 목적구까지 확실하게 도달했습니다. 마치 구슬 던지듯이 예. 네, 자세를 잡았죠. 3대 1 두 점 차. 이번에도 뒤돌리기 회전 없이 지금 가능하죠. 역회전까지는 뭐 이렇게 필요해 보이진 않은데요. 예. 아 이게 구석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역회전까지 필요하지 않다. 네. 지금은 속도도 썼죠. 역회전도 썼죠. 이렇기 때문에 짧아지는 효과가 또 너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 지금 이 속도라면은 오른쪽 회전 줄 필요 전혀 없었습니다. 야. 자 그러면서 차이가 생겼고요.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김범이 뒤로 돌려서 아 두껍게 맞으면서 맞으네요. 밀리죠. 예. 아직까지 NH농협카드는 단 1점만 얻어냈습니다. 내공이 저렇게 레일에 바짝 붙어 있을 때 일단 두께 맞추는 그것이 좀 쉬워지지 않죠. 예. 어렵습니다. 참 곤혹스럽죠. 당구 이제 초보일 땐 저 붙어 있는 공 보면 일단 걱정이 앞서거든요. 싫습니다. 일단은 그 상황이 브릿지도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최혜미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원뱅크가 아 벽에서 조금 좀 넉넉히 떨어져야지 원뱅크 넣어치기가 좀 수월해지는데 예. 비껴치기 일단 참 잘 쳤네요. 정확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차이를 벌려가고 있는 휴원스. 네, 지금 벤치 타임아웃 불렀는데 원뱅크보다는 지금 투뱅크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 파란 공과 쿠션의 간격. 김봉철 선수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지금 빠른 속도로 구사하게 되는 상단 단점으로요. 팔로 말고 너 잘하는. 그럼 이목 쪽고 오른쪽으로 길게 그 빠져나가는 성질을 좀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예. 투뱅크가 아니라면 원뱅크를 힘껏 밀어치는 걸 주문하지 않을까. 아, 네. 자, 추이미 선수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네, 원뱅크로 가는 것 같아요. 오. 네, 밀리는 성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쳐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어떤 게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한번 쳐봐라 라고 했을 때 좀 막막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럴 때는 그냥 투뱅크를 주문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투뱅크 쪽으로 지금 자세도 아주 편안했단 말이에요. 예. 자, 시도하자마자 쉽지 않았다라는 표정을 지어봤던 최혜미. 네. 김민아 선수입니다. 얇게 쳐서 아, 참 어려운 공 근사하게 지금 풀어낼 뻔했는데 네. 네, 지금은 일단은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로 가는 게 눈에 딱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네, 그런 배치였죠. 조금 더 두꺼웠더라면 만약에 흰 공이 바로 파란 공 때릴 수 있는 예. 네, 그런 두께로 또 변했겠죠. 여전히 석점의 리드 휴원스. 네, 김세현 선수에게 다시 한번 또 좋은 공이죠. 네. 포지션 플레이도 가능한 배치입니다. 옆 돌리기로 잘 맞췄어요. 정확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에서 조금 더 이제 이 득점의 질 이런 것들을 높이려면 약간의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죠. 아. 그렇게 되면 다음 공이 더 좋겠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예. 지금 힘으로 꼭 쳐야만 득점이 되는 공이 아니었거든요. 예. 어떻게 조절할까요? 김세현. 짧은 뒤돌리기. 뒤돌리기가 네. 네. 계속됩니다. 김세현. 연속 득점에 이어서 6대 1 차이를 벌려나갑니다. 2세트 여자 복식 경기는 9점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선수들. 그렇죠. 지금 공 잘 골랐어요. 네. 네, 성공합니다. 3연속 득점. 4이닝에서도 3점 치고 지금 들어갔었는데 지금 또다시 6이닝에 또 3점이에요. 예.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득점으로 이어가고 있는 김세영. 단장단으로 길게 가는 게 좋죠, 지금은. 빠르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이건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크게 빗나가는. 예. 이 공 또 기회가 한번 가나요? 네. 자, 이 차이를 NH 농협 카드는 빠르게 추격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본인의 시도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김세현. 네, 길은 정해졌는데 이제 흰 공이 내 공의 진로를 네. 막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한참 돌아오는 와중에
아, 아주 얇게 치면 위험이 없어지죠. 자, 자 가나요? 힘이 좀 걱정이 됩니다. 코너로 가는데요? 아, 이거 멈추면 뱅크샷 주죠. 아하! 아, 이거 이렇게 되네요. 한 번에 네. 세트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보미 선수에게 참 좋은 공이 온 거였는데 예. 이거를 너무 조심스럽게 부사했어요. 김현우 선수가 좀 뒤에서 이렇게 김보미 선수를 조금은 예,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자, 목적구 두 개가 모여 있습니다. 주행할 경기 끝낼지. 뭐 과정은 김보미 선수가 다 김세현 선수가 다 만들어놨다면 마무리는 최혜미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네요. 좀 짧게 들어갔어요. 예. 쓰리뱅크가 지금 길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부 짧게 빠져나간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몇을 더 내 느낌보다 길게 놓을 것이냐가 지금 이제 해답이 되겠는데 네. 그 값을 지금 선수들이 거의 못 찾아내고 있어요. 네, 김보미 김민아 선수 오늘 잘 네. 뭔가 잘 풀리질 않아요. 8이닝까지 오는 동안에 단 한 점만 기록하고 있고 그렇죠. 김민아 선수가 뭔가 이 스로감이 좀 평소와 다른 듯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예. 출발에 뒤돌리기가 조금 엉성하게 좀 짧게 가면서부터 조금 안 좋은 출발을 했는데 예. 예. 득점의 맛을 보질 못하네요. 김세현 네. 네 성공. 김세현 선수가 뭐 거의 다 네, 해결을 해냅니다. 네. 세트 포인트. 퓨어스 캐롤라죠. 김세현 혼자서 지금 7점을 지금 네, 만들어냈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트 포인트 나쁘지 않죠 지금. 마무리 해줄까요? 자, 근데 여기서. 노란 공을 두껍게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가면은 예. 너무 두꺼우면 또 목적구끼리의 충돌이 있어요. 얇으면 또 이렇게 짧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이럴 때는 오른쪽 키스날 확률이 0%인 코스를 선택해서 그 선택에 집중하는 것도 또 좋은 또 해법이 될 수 있었죠. 예. 본인이 쟀던 상황과 차이가 꽤 났습니다. 자, 앞선 남자 복식 경기에서도 많이 뒤지고 있던 NH농협 카드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는데요. 과연 여자 복식 경기에서도 같은 상황을 연출해낼지. 김보미 파란 공 처리가 일단 우선 돼야죠. 아, 또 밀리네요. 예, 네. 쉽지 않습니다. 참 공도 어렵게 오고 이제 최혜미 선수가 이 세트의 마무리를 져줄 수 있는 예. 네, 그런 배치를 받았습니다. 역회전의 양을 좀 더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 두께는 괜찮았고 네. 스트로크 스피드도 지금 나쁘지 않았죠? 여기서 키스가 나는데요. 일단 뭐 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 오? 힘이 오? 있네요. 자, 1세트에는 NH농협카드의 럭키 포인트로 끝이 났다면 네. 2세트는 휴원스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그래도 하나씩 네, 나눠줍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든 오늘 억울하진 않겠어요. 네. 예. 자, 한 번씩 행운의 득점으로 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었던 최혜미 선수였고요. 세트 스코어 1대1이 되면서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